우리 지난 시간에 준동사 심화까지 마무리했었고 오늘 관계사로 들어가서 관계대명사는 이미 우리가 어디서도 했고 영작에서도 올슴랭크 77 있죠? 올슴랭크 77에서도 이미 우리 관계대명사 특히 목관대였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왓까지 다 이미 했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전에 이미 우리가 독해 과정에서도 억법 과정에서도 다 관계대명사는 다루어봤던 내용이야. 그래서 오늘 복습 차원으로 핵심 개념만 빠르게 빠르게 치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관계대명사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뭐 플러스 뭐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니들이 뭐만 기억하면 돼?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쉽게 말해 누구 역할을 한다?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온다? 절이 온다는 거야, 절. 문장이 온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근데 여기서 핵심은 성진아, 무슨 절이야?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리고 결국 이 관계대명사 내 성진이가 조금 먼저 말해줬었어. 무슨 절 역할을 한다? 형용사 절 역할을 함으로써 누구 꾸며준다? 전체가 앞에 있는 명사, 우리 무슨 이름을 갖는 친구라고 말해? 선행사라고 말하는 친구를 꾸며준다. 이게 관계대명사야.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내용만 빠르게 보죠. 앞에 나온 명사 뭐? 선행사를 대신하여 대신하는 대명사이면서 절과 절을 이어주는 이게 포인트죠.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해서 성우야 관계대명사가 누구 역할을 한다? 접속사 역할을 한다. 이 얘기인즉슨 관계대명사가 들어갔어 문장에. 문장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동사 몇 개 필요하다는 얘기야? 두 개 필요하다는 얘기야. 관계대명사도 누구 취급이니까? 접속사 취급이니까. 다른 말로 바꿀게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 몇 개만 나올 수 있다? 한 개만 나올 수 있다. 다시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 몇 개만 나올 수 있다? 하나만 나올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위에 필요한 내용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우리가 영작에서 했던 것처럼 두 문장을 몇 문장으로 바꾸는 과정이야? 한 문장으로 바꾸는 과정 혹시 공식 기억해요? 동현아 첫 번째 과정이 뭐였지? 그렇지. 완벽히 외운 친구 아니야? 다시 한번 적을게요. 공통대상 찾기. 그래서 첫 번째 되는 게 뭐? 선행사. 메인 문장에 해당하는 게 선행사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문장에 들어가는 애를 뭐 취급? 대명사 취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로 두 문장 연결? 에, 그렇지. and로 두 문장 연결. 그 다음에 뭐 플러스 b? and 플러스 b를 뭐로 바꿔주면 끝? 관계 대명사로 바꾸면 끝이야. 맞죠? 이때 관계 대명사는 누구에 의해 결정? 관계 대명사는 누구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훈지, 위치인지, 대신지? 그렇죠. 선행사에 따라 후 아니면 품, 위치, 대의 모습을 갖는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꼭 중요한 표현 단 관계 대명사 절은 반드시 누구 뒤에 있어야 된다. 반드시 누구 뒤에 붙어야 돼? 관계대명사절? 그렇죠. 선행사 뒤로. 이렇게 하면은 기본 개념이 다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우리 지금까지 보면서 처음 배운 개념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이미 한 번씩 배워봤던 개념이라는 거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죠.
자, 관계대명사 절의 뭐래요? 역할이래요. 선우야, 아까 관계대명사 절은 다른 말로 무슨 절이라고 했죠? 관계대명사가 접속사고 관계대명사 절은 무슨 절? 누구 꾸며주니까? 선행사라는 명사 꾸며주니까. 잘했어. 관계대명사 절은 형용사 절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 절의 역할은 형용사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형용사 역할일 때 혹시 여러분들 그 말 기억나나 모르겠네. 한정용법, 서술용법이라는 말. 한정용법, 서술용법 기억나요? 잘 안 나나? 한정용법이라는 게 누구 역할하는 거야? 형용사가 뭐 꾸며주는? 명사 꾸며주는 걸 한정용법. 다른 표현으로는 여기에 있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해요. 자, 제한적 용법이라는 거는 결국 뭐 하는 역할? 명사 수식하는 역할이야. 근데 그 명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선행사. 그렇지. 그래서 형 관계대명사절 역할 첫 번째 누구 수식? 명사 수식. 이해되겠어요? 자, 포인트는 뭐 당연히 알다시피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조건 무슨 문장? 불완전. 그리고 앞에 있는 선행사 꾸며주기. 어려운 부분 하나도 없죠? 그녀는 가지고 있다. 두 명의 남동생들을. 어떤 남동생들? 파일럿이 되었던 두 명의 남동생들을 가지고 있다. 이해돼요? 다음 우리가 낯설지만 이게 들어본 표현 바로 요 계속적 용법이죠. 자, 이 계속적 용법과 제한적 용법의 차이, 뭐의 차이로 나눠요? 콤마가 있냐 없냐가 나누는 거야. 콤마가 없으면 무슨 용법이라고 선우야? 콤마가 없으면 제한적 용법. 그렇죠. 콤마가 없으면 제한적 용법, 콤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지? 계속적.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간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콤마만 있을 뿐 기본적인 형태는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달라. 그래서 콤마 관계대명사라고 해도 역시 뒤에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나오고 앞에 뭐가 있어? 선행사가 있어. 이건 똑같아. 하지만 제한적 용법은 어땠어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였죠. 이거는 계속 가는 거가 되돌아오는 거야? 되돌아오는 거죠. 근데 계속적 용법은 되돌아오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선행사에 대한 내용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냥. 계속적 용법은 선행사의 설명을 어떻게 해주고 있다고요? 보충해서 설명해주는 역할이야, 그죠? 그녀는 두 명의 남동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두 명의 남동생은 어떻게 됐냐면 하고 이어지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 두 명의 남동생은 파일럿이 되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고작 어때요? 콤마가 없냐, 있냐의 차이인데 해석이 조금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해하셨죠? 계속적 용법도 정말 문제로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 보면 선행사가 어떤 것인지를 제한이라는 얘기는 수식이라는 얘기야. 꾸며준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계속적 용법은 선행사를 보충 설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밑에 추가적인 내용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별표 치고 넘어가죠. 자, 첫 번째,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절은 선행사에 대한 누구 역할?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선행사의 의미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에서는 얘가 없어지면 돼, 안 돼? 우리가 생략하려면 관계대명사 주관대 플러스 뭐까지? 비동사까지 같이 생략해야 되죠. 여기서는 위치만 생략되면 절대 안 돼.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을 생략하면 돼요,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여기서는 생략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라는 말은 좀 그렇긴 한데, 아하. 생략해도 선행사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을 썼지? 둘 다 지금 여기 선행사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방문했다, 에펠타워에, 작년에. 근데 그 에펠타워가 어떤 에펠타워였어? 324m 높이였던 에펠타워, 이렇게 되는 건데. 하하. 이게 표현 좀 애매하네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예, 이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문제에 적용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괜히 니들 혼란만 가중시킬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패스하시고요. 요건 패스하고 밑에 요 관계대명사 what 별표 일단 쳐놓고, 관계대명사 what 별표 쳐놓고 간단하게 필기하죠.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였지? 뭐 플러스 뭐? 선행사 플러스에 관계대명사로 만들어지는 거였죠. 자,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만들어져. 그러면 뒤에는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뒤에는 안 달라져. 역시 무슨 문장? 불완전 문장이 나와. 하지만 앞이 다르겠지. 원래 관계대명사는 누구 역할을 해야 돼?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역할을 해야 돼. 계속 반복해야 돼요. 관계대명사는 원래 누구 역할을 한다고 선우야? 선행사를 어떻게 해주네? 꾸며주는 무슨 절? 형용사절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이미 what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what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 그랬어?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없다였잖아. 그래서 결국 이 관계대명사 what절이 무슨 절 역할을 하는 게 포인트였다. 명사절 역할을 함으로써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였지. 기억나세요? what은 요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what을 지금 뭐라고 적어놨어? the things which라고 적어놨는데 요 the things가 선행사를 의미하는 거야. 그냥 심플하게. 그리고 which가 관계대명사를 의미하는 거고. 이해되셨죠? 자, 다음 관계대명사의 격변화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쉽죠. 이미 앞에 봅니다. 우리 관계대명사 뒤에 무슨 문장 온다고 그랬어, 선우야? 불완전한 문장 온다고 그랬어. 선우야, 이어서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거는 뭐 또는 뭐 둘 중 하나가 없는 거랬지? 그렇지. 주어 또는 목적어 둘 중 몇 개만? 한 개만 없는 거야. 둘 다 없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주어가 없을 때 무슨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목적어 없을 때 무슨 관계대명사? 목적격관계대명사였어.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서 뭘 우리가 알아야 돼? 주관대는 어떤 형태야? 관계대명사 뒤에 뭐부터 나오는 거야, 동현아? 그렇지. 이게 주관대인 거고. 목관대는 그럼 성진아? 관계대명사 뒤에 어떤 구조로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뭐가 없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하겠어? 이때 너희들이 끝까지 알아야 되는 거고, 이 관계대명사는 뭐가 될 수 있다? 생략될 수 있다는데 저 밑에 나오거든? 나오지만 다시 한번 그냥 복습 차원으로, 이 주관대는 언제 생략 가능해? 이 관계대명사 플러스 동사가 무슨 동사일 때? 비동사일 때만 생략 가능하고. 목관대는 조건 있어, 없어? 조건 없이 이 목관대 자체가 그냥 뭐가 가능? 생략 가능하고.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니? 그래서 필요하다면 요거 간략하게만 적어놓으면 지금 이게 어디까지냐면 다 포괄하는 거야. 주관대, 목관대에서 여기까지 포괄한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여기 정리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밑에 거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따가 필기할 사람 하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은 눈으로라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다르니? 그럼 이거는 예시문을 통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까지 됐죠? 주관대랑 동사의 목적 없는 목관대까지는 됐죠? 그럼 이제 뭐로 넘어가는 거야? 전치사의 목적으로 넘어갑니다. 어려운 건 없어. 왜? 우린 이미 알아. 뭘 알아? 동현아,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오는데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는 무조건 무슨 격? 목적격이야. 쉽게 말해서 성우야,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목적어 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성진아, 목적어 없으면 무조건 무슨 관계대명사야? 목관대야. 한마디로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어도 우린 이걸 무슨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목관대 앞에 조건 필요, 조건이 필요 있어 없어? 조건 없이 뭐가 가네? 생략 가능. 이해하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추가적인 개념 들어가는 게 있어서 여기서 잠깐 멈춘 겁니다. 먼저 보죠. 자,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뭐 찾자? 공통대상 찾자. 다음에 him. 그쵸? 뭐로 연결? and로 연결하면서 and와 두 번째 거 지워지면서 뭐만 들어가면 돼? 관계대명사. 여기서는 지금 who 아니면 whom 둘 다 되지.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문장이 어떤 문장이 되는 거야? 아, 뭐야? He is the man. 맞죠? He is the man에서 지금 이건 너무 그냥 갑자기 바꾼 거라서 때문에 옆으로 바꿀게요, 먼저. 너무 한 방에 건너뛰었어. He is the man. 그리고 whom I traveled 뭐까지 쓰면 돼?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하나의 문장은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공식을 니들이 꼭 기억해야 되냐? 목관대 맨 뒤에 뭐로 끝나요? 전치사로 끝나요. 이거 알죠, 이미? 이 전치사 어디로 갈 수 있다? 관계대명사 앞으로 갈 수 있다. 자, 선우야, 목관대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날 때? 다시 한번, 목관대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날 때? 전치사로 끝날 때 이 전치사는 어디로 이사갈 수 있다?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사갈 수 있어. 이해돼요? 멈춰, 여기서 잠깐 멈춰봐. 얘가 이사가기 전에는 이거 생략이 돼야 안 돼? 생략이 돼. with가 뒤에 남아있으면 얘는 생략이 가능해. 생략이 뭐지? 이해돼? 근데 with가 whom 앞으로 이사를 왔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뒤에는 여전히 이렇게 왔어. 그럼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된 이 상태일 때 생략이 된다 안 된다? 얘는 생략이 안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뭘 구별해야 돼? 목관대긴 목관대인데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목관대일 때는 생략이 된다 안 된다? 생략 안 된다. 그리고 요렇게 있는 관계대명사는 생략된다라는 걸 구별시켜 놓으시길 바랍니다. 필기를 통해서 구별해 놓으세요, 요거 두 개. 그래서 이건 언제 제일 어렵게 나오냐면 전치사 가지고 장난질 칠 때가 제일 어렵게 나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언더 전치사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잘못된 거 있어 없어? 없어. 이 문장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틀려. 선생님 왜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 와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전치사가 앞으로 나가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누구 취급하자 그랬어? 관계 부사 취급하자 그랬잖아. 그래서 뒤에 무슨 문장 나온다였어? 완전한 문장 나온다였잖아. 기억나세요? 그러면 잘못된 거 없어 보이잖아. 자, 이거 문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면 되냐? 전치사를 다시 어디로 보내봐? 뒤로 보내봐. 이해돼? 그러면은 sit under 말이 돼요? 저기다가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하려면 you can sit under 이렇게 옮겼죠? 이 전치사 뒤에 원래 들어갈 명사가 뭐야? 선행사잖아. 어체형까지 옮겨봐. 그러면 이제 문장이 보이죠? 우리는 의자 위에 앉다라고 할 때 뭐 씁니까? sit on 체어라고 하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진짜 어렵게 내려면 요 전치사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건데 이 전치사가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 전치사를 어디로 보내라? 맨 뒤로 보내라. 그리고 그 전치사 뒤에 뭐까지 끌고 와라? 선행사까지 끌고 가라. 그리고 문장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역순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역순으로. 이해하겠어요?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밑에 있는 거 한번 보죠. 아래와 같은 어구 형태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인다 라고 해서 of로 쓰이는 애들을 좀 볼 건데 one, most, some, half, most, the majority 이게 다 뭘 나타내는 거야? 이거 우리 한번 확인했었는데 얘네가 다 뭘 나타내는 거야? 부분 표현을 나타내는 거죠. 부분 표현. 부분 표현 of 목관대 형태인 거. 자, 이거는 별표를 미리 세 개 좀 쳐놓고요. 당장 여러분들 중2, 중3 과정에서는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나온다면 매우 어려운 문제가 돼요. 하지만 이게 언제 일반적인 문제가 될까 서면 팔이 머리에서 떼. 그럼 안 좋을 거야. 한 번만 더 졸면 서서 할 거예요. 언제 많이 나오냐? 고등학교 때 일반형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때 까먹지 말아야 돼. 옆에 공식화 시켜놓으면 좋아요. 콤마 관계사 and 대명사. 이 대명사는 선행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 공식, 요 짝짝이 공식을 좀 잘 맞춰놓게 봐요. 콤마 관계사 and 대명사. 콤마 관계사 and 대명사. 이해되겠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예시를 봐. I have a lot of friends. One of them can speak French. 공통 대상자 누구랑 누구? Friends. Them. 맞아요? 그러면은 두 문장 뭐로 연결? And로 연결하면서 얘가 뭐로 얘가 대명사죠 이미.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쳐지면서 뭐로 바뀌면 돼? 위치로 바뀌면 돼. 아니, who로 바뀌면 되죠. 근데 여기서도 who가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one of라고 하는 부분 표현이 있어서 who가 어디로 간다고? 꿈이 요 뒤로 간다고.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요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야. 부분 표현이 들어갔을 때만이에요. 요렇게 부분 표현 오브. 부분 표현 오브가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꿈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래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원래 배운 공식대로 하면. 맞아요?
근데 뭐 때문에 부분 표현 오브라는 표현은 반드시 뒤에 명사가 와줘야 하기 때문에 이 whom을 어디로? 뒤로 보낸다는 거야. 그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졌잖아. 그래서 뭘로 흔적을 보여주는 거야? 컴마로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됐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럼 이런 게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는데요? 컴마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and를 집어넣고 whom을 해놔.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아니면 컴마 해놓고 요 whom 대신에 원래였던 뭘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컴마는 컴마지. 절대 컴마는 뭐가 아니에요? 컴마는 접속사가 아니야. 그럼 컴마가 접속사가 아니면 선우야, 한 문장에 조동사 몇 개만 필요해? 한 개씩만 필요해. 그러면 지금 아, 이달부란 주어동사 나왔어. 그러면 one of them 주어 can speak 나올 수 있어 없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them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동현아, 컴마 뒤에는 뭐가 온다? 컴마. 어, 맞는데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거지. 컴마 뭐? and 뭐? 컴마? 성승아? 관계사. 컴마 관계사, and 뭐? 대명사. 요거 꼭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목관대까지 끝났어요. 다 이해됐을까? 특히 요 친구 정말 중요했다. 자, 마지막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주관대 뒤에는 뭐가 없는 거였어, 성우야? 목관대 뒤에는?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소유격이 없어지는 거야. 다시,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없는 거라고? 소유격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동현아, 소유격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그렇지.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누구? 후수 뒤에는 뭐가 사라진다고? 소유격만 사라진다고. 그러면 뭐는 그대로 남아? 그러니까 형태가 망가져, 안 망가져? 안 망가져. 그래서 우리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정리 어떻게 하면 돼? 앞에 여전히 뭐는 있고 선행사 있고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온다? 그냥 완전한 어가 안 돼요? 형태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해야 돼. 왜? 의미는 불완전하니까. 쌤이 예를 들었죠? My cat is cute랑 cat is cute네. 형태는 둘 다 몇 형식이야? 둘 다 이 형식이야. 하지만 의미는 갖다 달라. 달라. 내 고양이는 귀엽다랑 고양이는 귀엽다.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그냥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면 사실 틀려요. 의미는 불완전하지만 뭐가 완전한? 형태가 완전해서 주어도 있고 뭐도 있어야 돼? 목적어도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하여튼 1형식이든 2형식이든 3형식이든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핵심이에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뭐만 써? 후수만 써. 그리고 이 후수는 다른 걸로 대체가 돼, 안 돼? 대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that, who, which 대신에 쓸 수 있지. 하지만 후수 대신에 써, 못 써? 못 써.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 없다? 다른 걸로 절대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뭐랑 비교하는 문제를 많이 낸다? 위치랑 비교하는 문제를 많이 낸다. 네. 오브위치까지는 가능해요. 오브위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OVH는 크게 보면 뭐예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가끔 쓰이기도 하긴 해요. 왜냐면 OV가 뭐뭐 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지만 웬만하면 안 쓰이죠. 그냥 후수는 후수 단독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OVH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봅니다. 지금 요거 나온 것 때문에 그렇죠? 자, 주관대 사람이면 후, 사람 아니면 위치, 사람, 사물, 동물 다 되는 건데 선행사 포함하는 거 what? 어려운 거 없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상관없이 후수인데 사람, 동물일 때 한해서는 뭐도 간에 OVH도 가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사물, 동물. 제가 사람, 동물이라고 했죠. OVH는 언제만 좀 특별하게 가능하다? 선행사가 사람 아닐 때인데 쓰는 경우가 거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이거 모른다고 틀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후도 되는데 뭐도 돼요?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쓸 때는 무조건 뭐만 써야 돼요? 후무로만 써야 돼요. 전치사 플러스 목관대 쓸 때는 뭐로만 써야 돼? 훔으로만 써야 돼요. which, that 되고, what 되고. 어려운 부분 있어요? 없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봤던 내용들이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위치는 어디냐? 쉽게 말해서 누구 뒤? 그렇지. 선우야, 오씨. 관계대명사는 쉽게 말해서 누구 뒤? 그렇지, 잘했어. 많이 졸려? 괜찮아? 많이 졸려, 그럼. 이거 쌤이 잠 깨려고 일하다가 졸리면 잠 깨려고 하나씩 먹는 건데. 힘들고 지칠 거야. 이 시간대가 제일 졸려 원래. 하나씩 입에 물고 하세요. 당장 입에 넣어서 그냥. 이거 아이디어예요. 그냥 마이크 아니야. 조금 쉬어. 입에 넣고 우물우물 하면서 잠 좀 깰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은 쉽게 말해서 누구 뒤? 선행사 뒤라고 정리할 수 있어. 근데 선행사의 품사는 뭐였다? 성준아, 명사 역할 세 가지. 끝. 관계대명사는 누구 뒤, 누구 뒤, 누구 뒤? 주어 뒤. 또는 목적어 뒤. 또는 보어 뒤. 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다른 거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관계는 여기 보시면 주어 뒤에 나와 있는 거 확인. 그렇죠? 선행사가 주절의 주어인 경우나 선행사가 주절의 보어나 목적어인 경우에서 주어 뒤에 나올 수 있을 때랑 보어나 목적어 뒤에 나올 수 있을 때 요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관계 부사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요 관계 부사 정도까지만 하고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죠. 사실 너네가 관계 대명사만 잘 숙지가 되면 관계 부사는 어떤 개념이야? 약간 공짜 개념이야? 변형 개념이고 그냥 공짜로 주는 거야. 오히려 관계 대명사보다 어때? 더 쉬워. 왜? 조건이 덜 까다롭거든.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주관 너무 지겹다. 이제 미쳐버릴 것 같아. 선우야, 주관대 뒤에 뭐 없어? 목관대 뒤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그렇지. 그러면 성우야, 관계 부사 뒤에 뭐가 없어? 부사가 없는 거야. 다시 관계 부사 뒤에는 뭐가 없는 거야? 부사가 없는 거야. 근데
부사라고 하는 거는 문장에서 필수 성분이었어? 비필수 성분이었어? 비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문법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관계 부사 뒤에는 무조건 무슨 문장 온다? 이 온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부사가 없어지기 때문인 거야. 부사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됐죠? 근데 아까도 본 것처럼 우리 관계 부사는 뭐 플러스 뭐로 바꿨어도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꿨어도 돼요. 이때 까먹지 말자. 이 관계대명사는 무슨 관계대명사일지 동현아? 그렇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대명사가 무슨 관계대명사라는 거? 목관대라는 거 까먹지 말자. 하지만 얘가 목관대가 된 이유는 누구 뒤에 명사가 없었기 때문이야. 얘 뒤에 명사가 없었기 때문이었지. 근데 그 전치사가 어디로 왔어? 뒤에서. 앞으로 왔으니까 이제 이 뒤에는 무슨 문장이 오는 거야?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혼동하지 마. 쌤, 못 갔는데 왜 뒤에 완전한 문장이에요? 전치사가 어디로 갔으니까? 앞으로 갔으니까. 됐죠? 요 개념 잘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죠. 자, there is a restaurant. 식당이 있다. You can eat Greek food at the restaurant. 너는 먹을 수 있어. 그리스 음식을 그 식당에서. 공통대상 똑같아요. 첫 번째 뭐 찾기? 공통, 안 적어도 돼. 똑같기 때문에. 공통대상 찾기. 그래서 첫 번째가 선행사. 두 번째가 역시 부사야. 이번에는 대명사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and 플러스 부사를 뭐로 바꿔주면 끝? 관계 부사로 바꿔주면 끝인 거야. 이해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관계 부사들은 누구 뒤로 간다? 누구 뒤로 간다? 똑같이 선행사 뒤로 간다야.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든 결국은 누구 딱발이야? 그렇지. 얘도 결국은 앞에 있는 뭐 꾸며주려고 존재하는 거야? 선행사 꾸며주려고 존재하니까 관계 부사절도 마찬가지로 무슨 절이다? 형용사 절이라는 거야. 이해하겠어? 이해하겠죠? 그래서 공통대상 a restaurant, the restaurant인데 얘로만 지우면 돼, 안 돼? 얘로만 지우면 뭐만 남아? 그래서 목관대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 전치사 플러스 얘까지 같이 묶어야 부사가 되죠. 전면부가 되니까. 그래서 대열로 바뀌게 되고 요렇게 지워지면서 이 앞에 뭐가 생기는 거야? Where, 왜? 장소에 관련된 거니까. 이해되겠니? 그래서 요렇게도 될 수 있고 요렇게도 될 수 있다. 선우 이해됐니? 왜 저렇게 되는지? 자, 이때 마찬가지로 요 at을 다른 걸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뭐 for, of 이런 걸로 바꾸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봐라? 전체를 어디로 넘겨봐라? 맨 뒤로 넘겨라. 그리고 그 전체 뒤에 뭐까지 가져와라? 선행사를 가져온 다음에 문맥이 완벽하게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면 된다. 이거 전치사 고르는 문제가 아마 가장 빡센 문제일 거예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여기까지 됐니? 이제 진짜 뭐 설명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관계부사의 종류로 갑니다. 자, 관계부사 딱 몇 개만 기억해. 네 개, 뭐. 에? 이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에이씨, 바꿔. 왜냐면 난 이렇게 외우거든. 지금 요 책대로 하면 장시방이 돼야 되는데, 저는 시장이방으로 외웁니다. 시장이방. 자, 관계부사 어떻게 외우라고? 시장이방. 어떻게 외우라고? 시장이방. 시장님이 이 방에 계신다. 방 하나를 떠올려. 그리고 이 방 안에 누가 있다고? 시장님이 있다. 시장 이 방. 절대 안 까먹을 거예요. 시장 이 방. 그래서 시내 시 반 장 소 이 방. 이렇게 네 가지에 해당하는 관계 부사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요렇게까지만 일단 저는 그냥 외롭다 하죠. 요렇게 해놓고 여기서는 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5분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